반갑습니다. 视频前的你啊，还在继续努力的看着我们的这个视频吗？啊，希望我们的这个一个中级语法课啊，能得到大家的认可。那这节课呢，我们来看一下一个语法呢是 near er gim 啊，表示顺便这样的意思。很多同学来韩国也是什么呀？既是想什么呀，学点韩国语，另外一方面呢，是想了解一些韩国的一些文化，最终呢是什么呀？来到韩国啊，进行留学，然后别人问你，来韩国的目的是什么呀？有的同学说啊，我是来学韩语，然后呢再学一些，顺便呢想学一些韩国的文化。那顺便这个语法，举的例子啊，和男朋友去图书馆啊，为什么？去图书馆啊，学习啊，顺便呢谈一下恋爱。那去图书馆怎么说呀？도서관에가요。学习，공부해요。顺便谈恋爱呀。谈恋爱怎么说？데이트를还有，这些句子呢，加上这个 near er gim 的话，表示可以顺便啊。怎么来接续呢？我们后面的内容，再给大家一一的解释。好，去图书馆，도서관에가요，学习，공부해요，然后呢，谈恋爱，데이트를해요。好，下一个句子呢，也是要运用上这个"顺便"这个句型。那为什么去韩国呀？学点韩语，然后呢，顺便想做做，想想啊，做什么生意好？啊，估计这个人呢是一个生意人啊，所以呢，为什么去韩国呀？那한국에가요。这个老师有点连笔了啊。稍微写，한국에가요？啊，为什么？是吧？왜한국에가요？那学点韩国韩语，한국어를배워요？对。啊，한국어를배워요？顺便想想做什么生意好？这里边呢要想想这个单词，咱们一般学的是什么呀？생각하다是吧？那这里可以呢运用一个구상하다，就构思、构想啊，就是规划这样的意思。구상하다，用这个，那事业，记住一个词组吧，就是说사업을구상하다，规划一下生意啊，就是想想生意这个词组的时候呢，可以用这个，然后呢，运用这个顺便这样的一个句型，说出这样的一个句子，啊，自己想一下啊，假如说这样的句子当做一个作业的话，你能不能做下来？好，出现的单词，快来看一下。上面四个呢是都是外来词啊，你快来看一下。第一个呢是什么呀？汽车修配所啊，car center 啊，减肥 diet，音乐剧 musical，购物 shopping，跟外来词嘛，都是从英语过来的。好多这个同学在学习韩语的过程当中。在单词划分的时候，有一些同学就说啊，这个单词里边有汉字词，有固有词，还有外来词。划分的时候进行划分的话，对学习呢比较有益啊。假如说这个外来词的话，都是从英语过来的。那中间这三个单词，洗车怎么说？세차，好的。然后演示、营造氛围，氛围这个单词是什么呀？분위기。내다，내다是勾画出、营造出那样的氛围。
力를내다，然后排除压力，减少压力，这样的时候呢，用스트레스를풀다，스트레스를풀다，풀다是什么意思啊？假如说，문제를풀다，就是解题，解决问题，这样的时候풀다，这个呢是排解压力的时候也可以用这个풀다。最后两个单词呢是。爽快，상쾌하다，还有构思啊，这样的意思，구상하다，所出现的单词是这些，这个是出现的单词，好，动词接续呢，我们来看一下以下四个单词，然后呢，看一下接续，那。看一下这四个单词，第一个单词是什么呀？sata，发音的时候要注意啊，sata。像积累什么经验的时候，积累这样的意思，sata。setcha 的，刚才单词表里边有啊，setcha 的什么呀？setcha 洗车这样的意思，那营造气氛围这样的时候呢是 분위기를 내다，然后购物 shopping 하다。单词，那像这下面的三个单词呢，都是什么呀？词干没有韵尾的，那直接加了一个什么？liar giam 是吧？liar giam，liar giam。那有韵尾的时候，直接什么呀？加的 er giam。所以没韵尾的时候呢，加 liar giam；有韵尾的时候呢，加 er giam。顺便这样的意思，顺便呢积累点经验，然后去韩国留学了，然后呢顺便洗车，然后呢顺便再修理修理这个，维护一下汽车，这样的时候也可以用这个句型，就是兼做两个以上的动作和或行为的时候，有时候呢可以。后面呢，也可以加上什么呀？giam 해서表示原因啊，兼着什么？那假如说兼着去买东西，然后呢去的明洞，那买东西是什么呀？물건을사다，然后去的明洞，명동에가요。那可以怎么说呀？물건을살겸해서명동에가요。那这个句型呢，也可以变化成这个리얼을겸해서，用这个句型来表达一种顺便这样的意思。好，这动词接续部分。好，下一个呢是。名词的接续啊，这里边老师没有改啊，这个是名词。那名词和名词中间啊加的一个 giam 表示兼着，就是早饭兼中午饭，然后吃了什么牛排或者是什么吃了什么东西，然后呢散步兼运动啊做了什么东西，然后演员兼歌手谁谁谁啊。获得了什么奖项？然后餐桌和书桌兼着啊，买了一套。那一块来读一下吧。早上아침，中午점심，那可以说아침겸점심啊。还有这个散步산책运动운동산책겸운동，演员歌手배우가수배우겸가수。餐桌、书桌、식탁、책상，식탁겸책상。名词接续的时候比较容易一些，是吧？在中间加겸就可以了。然后这个动词接续的时候呢，有韵尾的时候加을겸，没有韵尾的时候呢加리을겸。这个是
动词接续。前面是单词啊，外来词四个，再来读一遍：cashante 啊，cashante、diet、musical、shopping。然后中间这个呢是洗车、切茶的、분위기를내다、스트레스를풀다。最后两个单词啊，爽快呢是 상쾌하다，构思呢是 구상하다。这个是老师这节课的内容，动词接续，还有名词接续的部分。后面的那个句子分析呢，我们有金老师啊，给大家一一的讲解一下。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은제16과을겸리을겸에대해서배워볼거예요리을겸을겸은一边什么一边什么一边做什么一边做什么할때쓸수있어요자그럼먼저동사문장칩한번보실까요먼저동词카센터에갔어요카센터是外来语，是汽车是什么修什么什么修什么什么的地方。자카센터에갔어요네去洗车中心了。자세차도할겸지시처츠처츠할겸차수리하러갔어요순변시우이시우세차도할겸일겸차수리하러갔어요다음문장친구를극장에서만나기로했어요친구를跟朋友극장에서만나기로했어요네친구도볼겸일겸영화도보려고요跟朋友约好在电影院看电影吗？看朋友顺便也看部电影，看朋友一边看朋友一边看部电影的意思。자다시한번한국어문장연습해볼게요칼센터에갔어요세차도할겸차수리하러갔어요친구를극장에서만나기로했어요친구도볼겸영화도보려고요자또다른동사문장볼게요주말에어디다녀오셨어요周末去哪里네친구도만날겸관광도할겸해서부산에다녀왔어요친구도만날겸관광도하러부산에왔어요다녀왔어요예거의쇼친구도만날겸관광도할겸해서부산에다녀왔습니다자周末去的哪里见见朋友顺便旅游去就去了趟부산음악회갔다면서요네아이숙제도하고음악도들을겸다녀왔어요을겸是可以说前面也可以写呢，也可以说后面。뭐만날겸也可以说할겸第二词也可以写说的。네친구도만날겸관광도할겸해서부산에다녀왔어요네아이숙제도할겸음악도들을겸다녀왔어요예커이쇼더아이숙제도하고음악도들을겸음악회에다녀왔어요자이번에는명사这个是名词왜주말마다등산을가요다이어트겸운동을위해등산을해요다이어트도할겸운동도할겸예그쇼더자왜주말마다등산을가요다이어트겸운동을위해등산을해요왜什么매주末去등산吗去등산吗为了减肥顺便运动就去爬了山啊스마트폰能力지쇼是说스마트폰참기능이많아요真是功能多啊예예네스마트폰은智能手机는전화겸
나 电话 겸 인터넷도 되거든요. 是啊, 智能打电话, 又能上个网. 자, 스마트폰은 전화 겸 인터넷도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새로운 경험도, 이거 是 동사 넣을 거예요. 사타 동사. 외국 문화도 배울 겸 배낭여행을 가요. 겸, 什么什么 겸, 재미에 예커이 什么什么 겸. 쌓느라고, 不对, 쌓을 겸. 第二个是对的. 새로운 경험도 쌓을 겸, 외국 문화도 배울 겸, 배낭여행을 가요. 쌓는다면, 쌓을 텐데. 자, 第一个是 느라고, 是表示原因. 쌓을 겸, 是对的. 第三个, 쌓는다면, 다면 原因, 假设. 什么, 쌓을 텐데, 表示准确. 텐데, 什么什么. 这个意思是合集经验顺便能学习外国文化就去能跑溜旅行. 오랜만에 휴식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시간을 보내다 여행을 가요. 그래서 什么说呢? 보낼 겸, 리을 겸. 答案是第一, 보낼수록 越来越 내 돈이 原因 려다가. 자, 看一下下面的答案. 자, 越来越 돈이 表示会想过去 려다가 正去换成别的动作时别的动作. 好久没有休息，顺便也想跟家人一块度过时光。流行语。 오랜만에 휴식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낼 겸 여행을 가요.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위에 문장, 뒤에 문장 한 번씩 볼게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요리하다, 요리, 요리, 좋아하다. 외식도 줄이고, 吃外边的吃. 요리 연습도 하다, 연습을 하다. 자주 요리를 해요. 아, 왜 뮤지컬을 보려고 해요? 노래도 듣고 배우들 연기도 보다 뮤지컬이 좋을 것 같아요. 听音乐看演员的演技演的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외식도 줄이고 요리도 할 겸 요리 연습도 할 겸 자주 요리를 해요. 왜 뮤지컬을 보려고 해요? 노래도 듣고 배우들 연기도 보다 下面看谢리을 겸 뮤지컬이 좋을 것 같아요. 看一下下面的答案. 예식도 줄이고 只能减少叫外卖的吃料. 吃食. 顺便也想练习一下做料理. 배우 노래도 듣고 听音乐. 배우들 연기도 볼 겸 요 能看到演员表演还是歌舞剧比较好.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장이 비교 장더. 외식도 줄이고 요리 연습도 할 겸 자주 요리를 해요. 노래도 듣고 배우들 연기도 볼 겸 뮤지컬이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是外来语，这个是歌舞剧的意思。不好意思。
점심을 드셨어요? 보이스. 좀 전에 아침 점심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아침 겸 점심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풀어요? 친구를 만나면 수다를 떨다.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요. 자, 점심은 드셨어요? 좀 전에 아침 겸 점심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아침 겸 점심, 한글로 이반쇼 아점. 아침 겸 점심, 더 이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풀어요? 친구를 만나면 수다도 떨 겸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요. 수다를 떨 겸 점심은 드셨어요? 네, 좀 전에 아침 겸 점심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요. 깡차에 출러 저판 젠 우판 현재 부怎么饿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풀어요? 和朋友见面可以聊天 순변 하이커이 软解 이샤 야리 좋은 공기도 마시고 가족과 놀 겸 산으로 캠핑을 갈래요? 캠핑 예시쇼 와이라이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드리님 웬일이세요? 책도 살 겸 서점에 들렸다가 회사 들어가려고요. 회사에 들어가려고요. 예커쇼 가려고요. 가려고요. 거의 후 신선 공기 허자를 이퀄 취 예인 예인 怎么样呢? 영어 캠핑시 취 예인 예인 책도 살 겸 순변 마이번 슈 진더 슈댄 이퀄 후이 공수아 다시 한번 한국어 연습해 볼게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가족과 함께 놀 겸 산으로 캠핑 갈래요? 책도 살 겸 서점에 들렀다가 회사 들어가려고요. 아, 시험이 끝났으니 스트레스도 풀 겸 위시의 겸 오늘 노래방에 갈까요? 그래요, 좋아요. 잠깐 나가서 쉴까요? 예, 친구에게 전화도 打电话 할 겸 전화를 하다 或者是 전화를 걸다 打电话的意思 시험이 끝났으니 스트레스도 풀 겸 오늘 노래방에 갈까요? 그래요, 좋아요. 잠깐 나가서 쉴까요? 去下面休一休 예, 친구에게 전화도 할 겸 나갑시다. 考试结束了 暖解一下 紧张情绪顺便去 练歌方怎么样? 예, 친구에게 전화도 할 겸 나갑시다. 好的，顺便给朋友打个电话。我们出去吧。 자, 문장 중국어 보고 한국어로 써볼까요?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一块吃吃饭，聊聊天。 순변到我家做做客，一块吃吃饭。
같이 식사하다, 함께 식사하다, 리아르티에 수다를 떨다, 수다를 떨다, 수다를 떨다, 수다. 떨다. 뭐 김에 뭐 겸 떠오자 워자 조조크 지능 단련 션티 단련 션티 몸을 단련하다 단련하다 운동하다 요능 신칭 변호 신칭 마음 심리 워저시 기분 所以经常打扫卫生打扫清除하다所以经常자주怎么些呢一块吃饭 함께 식사하고 수다도 떨겸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뭐说呢?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겸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 조커시 초대하다. 조커 초대하다. 나이 오자. 단련 상태 운동도 되고 기분도 상쾌하다. 신칭 변하오. 칠 겸, 해질 겸 주로 청소를 해요. 다시 한번 한국어 연습해 볼게요.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겸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 운동도 되고 기분도 상쾌해질 겸 주로 청소를 해요. 자, 이번엔 앞에 문장에서 있었던 문장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허벙요치 두 시간아 남자친구와 도서관에는 왜 가세요? 为什么和男朋友一起去图书馆的意思? 공부도 할 겸 想学习, 순변 탄恋爱, 공부도 할 겸 데이트도 하려고요. 为什么去韩国?学点韩语? 顺便想想做什么生意好 한국어도 배울 겸 사업 구상하다 샹샹 생각하다 하려고요 사업 구상을 하려고요 사업 생각도 하려고요 예컬셔더 한국에는 왜 가세요? 한국어도 배울 겸 사업 구상도 하려고요 여기까지 을 겸 什么什么 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